그 또 다른 질문 드릴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운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럼 운도 있고. 저도 이제 쇠복이 좀 많고, 저도 운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내가 운이 들어왔는지, 운이 안 들어왔는지, 뭐 간단하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내가 기준적으로 장사하거나 사업을 할 적에 네. 뭔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그치? 네. 그럼 내가 운이 들어왔나? 조금 잘 풀리네? 이럴 때는 이제 본인들 아는 거야, 운이 들어온 걸. 네. 근데 좋은 운이 들어오거나 운이 들어왔을 때 왜 운맛이나 운을 열라고 하냐면, 네. 운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조금 보여줘, 뭔가로 운이 들어온 걸. 아, 운이 들어왔어. 그렇지, 운이 그렇지. 들어왔어? 응, 아, 너는 운이 들어왔어. 길이 열렸나? 이걸 보여줘. 그래갖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운 들어왔어. 신나게 좋아서 막 할 거 아니야, 뭐든. 네. 그러다가 그게 뭐냐면 운이 너무 좋으면 항상 마가 끼고 사가 껴. 아. 그래서 그게 오히려 거꾸로져. 운이 들어와서 잘 되다가 갑자기 맥혀서 장사가 안 되거나 누구인 다른 사람 악인간을 만나서 뒤통수를 맞고 호공기 떠서 그 금 좀 버는 거 호상 날린다든가 그런 수가 있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나 제자님들이 운은 들어왔을 때는 운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왜? 그 운을 받아야지만 꾸준히 평탄하게 그 운세 역할을 하니까. 항상 막아 끼고 사가 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을 빨리 알려고 하면 점집에 오는 게 가장 빠르지. 가장 빠르지. 그래서 점집에서 예. 항상 운이 들어와서 길을 열되 문서운도 있고 사업운수 있다. 잡아라. 예. 장사해라. 단 풀고 해라. 받고 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중간에 뒤집어지는 게 보이니까. 왜냐면 운이 들어서 길을 열어 저기 그냥 해도 네. 처음에는 그저저대 운도 들어 아 재밌네 운도 들었네 본인도 알아. 근데 가다가 중도 하차하고 뒤집어지는 사람 많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마가 끼고 사가 껴서. 그래서 풀고 운맞이를 하고 운을 받고 사업을 하든 장사라든 문서를 잡으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말은 들을 만 한 말이야. 알겠습니다.